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광고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일본의 한 광고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목이 Commercial Controversy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의 그 논란이 되겠습니다. Controversy라는 건요. A seemingly innocuous McDonald's ad is sparkling controversy in Jap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innocuous라는 건요, 전혀 해롭지 않은, 뭐 별다르게 나쁠 게 없어 보이는 이런 거죠. 보기에는요, 맥도날드의 광고가 일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Some Japanese viewers criticize its alleged depiction of a Korean-style ball.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몇몇 이제 일본 시청자들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제 alleged라는 거는 확실하게 proof가 됐다기보다는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저거 왠지 한국 스타일의 이렇게 인사법 아니냐?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비판했다는 건데요. In the ad, 자, 광고에서는 A McDonald's cashier is seen lowering her voice, being careful not to disturb a customer sleeping baby. 이때 이제 광고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 캐셔가 소리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이제 softer voice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고객에 데리고 온 자고 있는 아기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깨우지 않으려고 이제 조심을 하면서 목소리를 낮추는 장면이 있고요. As the mother takes a seat, 자, 엄마가 자리를 잡고 앉는 동안에 her older child, 자, 동생이 이제 아기면 이제 좀 위의 아이가 되겠죠. Runs into the restaurant and makes a bit of ruckus. 자, 이 아이가, 좀 더 큰 아이가 이제 이 맥도날드 매장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건 이제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좀 약간 법석을 이렇게 좀 떠는 아이가 이제 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The mindful cashier grinning ear to ear gently hushes the rambunctious boy. Rambunctious boy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ruckus를 하는 굉장히 방방 뛰고 소란스럽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뭐 혼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용히 시키면서 자 뭐 미소를 띄우고요,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ear to ear라는 거는 이렇게 씩 웃는 표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는 배려하는 이 캐셔가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를 조용하게 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담긴 커머셜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이렇게 고객을 배려하면서 또 한다 이런 거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The family themed commercial titled A Quiet Pair. 자, Quiet Pair라는 이제 일명 이러한 제목을 단 약간 가족 이미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이 광고가요 was clearly meant to tug at viewers' heartstrings. 뭐 원래 의도는 뭐겠습니까? 뭔가 시청자들의 그런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좀 뭐 적시는 뭔가 찡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제 그런 가족의 테마로 이제 이 광고를 만든 것이라고 의도가 되는데 However, despite the ad's attempt at evoking empathy, some viewers focused their attention on the employee's posture. 그런데 이 광고의 시도 이렇게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러한 것을 일으키는 거 의도에 불구하고요. 몇몇 이제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이 employee라는 거는 그 맥도날드 캐셔가 되겠죠. 그 직원의 자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죠. Apparently the position of her arms were reminiscent of 공수인사. One of Korea's formal ways to bow. 자, 그녀의 그 캐셔의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reminiscent라는 거 뭔가 연상시켰다는 그게 떠올랐다는 거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게 메모리가 떠올린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한국식 굉장히 공손한 공식적인 이렇게 인사법인 공수인사의 형태를 불러일으켰다. 그걸 떠올리겠다라는 거죠. The viewers insisted. 그러면 이제 이 일본 시청자들은 뭘 원했을까요? The cashier should have placed her hands much lower to adhere to the rules of 오지기, the Japanese art of bowing. 자, 이 그러면 이들이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아니다. 이 캐셔는 should have placed 이랬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손을 훨씬 더 낮은 곳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훨씬 더 손의 위치를 낮은 곳에 두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일본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오지기 원칙을 지켜서 하는 인사법이지 않겠냐. 그걸 고수하는 인사법을 하려면 손이 더 아래로 갔어야지 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느냐라는 것에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Due to the negative response, McDonald's Japan is contemplating pulling the ad.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요. 부정적인 이러한 반응에 때문에 맥도날드 재팬에서는 지금 이 광고를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를 지금 contemplate 고려 중에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I own it there even less. Commented one Japanese netizen, "Hey McDonald's, are you trying to pick up a fight with Japan?" wrote another. 자, 뭐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은 항상 그렇죠, 좀 극단적이긴 한데 나 이제 거기 좀 덜 갈 것 같아. 이제는 맥도날드 가서 안 먹을 거야. 뭐 이제 이런 맥도날드 지금 일본이랑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이 달렸다는 거죠. These criticisms, however, were offset by more tolerant comments. 물론 이런 비판의 글들은 보다 좀 약간 더 중도적인, 관용적인 그런 코멘트들에 의해서 상쇄가 되기도 했는데요. As usual, ultra-nationalists stink, an internet user stated. 뭐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은 아무래도 항상 늘 그렇듯이 별로야, 정말 꽝이야 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들의 반응까지 이제 우리가 조금 봤는데요. 뭐 이러한 것에 나라마다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에 컨트로버시가 일어났다고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오늘의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죠. 생소한 표현도 있었는데 요 단어들을 한번 맞게 넣어보면서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도시로 이사가는 것을 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서술어기 때문에 여기 이제 ing 형태로 나올 텐데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contemplate 하면 이제 동사로 뭔가를 심사숙고하다, 고민하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She is contemplating moving to the city.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 teacher wasn't able to control. 자, control이란 단어에 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선생님은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길래 통제를 못 했을까요? 그렇죠. 난리 법석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rambunctious, rambunctious라고 하면은 굉장히 떠들썩하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 난리 법석인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His singing is of the crooners of the 40s and 50s. 자, 그 노래가 40대, 50대들의 그런 감성을 갖다가 자극하는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reminiscent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of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겠고요. Sarah's jokes were meant to be, but some people were still offended. 원래 이런 의도였다. 그녀가 한 농담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라는 거니까 뭔가 상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innocuous. 그쵸. 해가 별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무해한 것이었지만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His mom's spent researching prison life gave him grave